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우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가운 만큼 장에도 좋아야 되는데. 아, 예. 아 시장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선물이 또 빠지고 선물 있어서. 좀 봤더니 선물이 또 빠집니다. S&P 500 1.5%, 다우가 1.16%, 나스닥 1.92%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원래대로 치면 오늘 같은 데 반등해야 되는데 반등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갖고 아마도 수요일 날 CPI를 보고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지난달까지 CPI가 8.5였거든요. 8.5인데 지금 월가 예상치가 뭐 8.1, 8.2 잡고 있는데 만약에 8.6, 7, 뭐 9에 근접하는 숫자가 에, 나와주면 에. 다시 한번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해가 그걸 보고 반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지난주에 걱정이 크실 걸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적자 기업 내지는 꿈의 기업들을 보유하시면 아마 상처가 크실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냥 버티는데 늘 얘기하지만 그런 기업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도 질의응답 했습니다만 보통 반토막은 기본이고요. 반토막 기본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안 좋은 기업들은 한 7, 80%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박종훈 선생님이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도 네. 그렇죠. 예. 소파에 그렇죠. 예. 그래 보여져갖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죠. 예. 어차피 7, 80% 빠졌으니까. 그래서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예. 순서 바꿔갖고요. 막 나온 기사를 먼저 보고 준비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자, 팰런티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아. 팰런티어 좋아하십니까? 팰런티어. 근데 지금 이제 15.1%. 예, 4센트 예상 EPS인데 2센트 반토막 났죠. 주가 많이 빠지게 당연히 예, 15% 넘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매출은 더 높았습니다만 좋았습니다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또 슬로해지고 나오는 거 슬로 그러니까 뭐든지 약간 경기 둔화가 나와주면 예. 매출도 둔화되고 이렇게 둔화가 나온다 단어가 나오면 주가는 빠진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팰런티어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여기 나오지만 거벌먼트 비즈니스, 그러니까 정부 사업 많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베일에 쌓여져 있어요. 문제는 뭐냐.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잖아요. 이게 계약서 아래 이미 함구화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술이 있다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주식이 조금 뭐랄까. 약간 조금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에게 좀 매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봤지만 영화 있잖아요. 영화 예. 그때 그 오사마 빈 라덴을 뭐 했던 영화에 예. 그 회사가 이 주인공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는 맞지만 예. 뭔가 좀 자세히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언제까지 정부 사업을 할 거냐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리비아는요. 지금 아침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포드에서 지금 현재 보유주랑 1억 200만 주에서 800만 주를 팔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걱정스러운데 실제 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보유예수 기간이 이제 풀렸거든요. 풀려갖고 예.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팔까 봐 겁나는 겁니다.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야. 보이는데 15.6%까지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지금 뭐만 하면 마이너스 15%네요. 왜냐면 이제 예. 리비아의 가장 큰 뒷배가 아마존과 포드였는데 예. 주식을 슬금슬금 팔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뒷배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어려워진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리비안도 지금 많이 보유한 종목 한 20위권 내의 종목이다 보니까 예. 아마 이것도 또한 보유하시면 상처가 클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우버는 넘어갑니다. 우버는요,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좋아요. 우버가 이제 이번에 CEO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뭔가 사업화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면 글쎄 우버이츠 같은 것도 별로 필요 없다는 식으로 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 푸드 딜리버리는 잘 안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미국 내에 잘 안 돼요. 어차피 네. 그 지역도 멀고 또 팁 문화가 또 유가하다 보니까 그쵸. 한국은 잘 되죠. 근데 미국은 잘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간단히 넘어갑니다. 자, 코티는 화장품 기업인데 이거는 뭐 실적이 잘 나와서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코티 같은 기업들은 뭐 좋겠죠. 마스크를 벗으니까 그래서 화장품 관련 게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에너자이즈는 배터리 기업인데 배터리가 실적이 계속 좋아요. 왜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예. 밖에 나오는데 배터리 낄 일이가 있을까요? 우리 때는 예. 그 마이마이가 있어요. 마이마이. 예. 허리에 꼈던 그렇죠, 거. 그렇죠. 아십니까? 마이마이? 그렇죠. 아세요? 그럼 나이가 꽤 되시죠. 마이마이. 마이마이. 그때 필요했는데 지금 글쎄 뭐 그러니까
그 실적 잘 나와서 지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니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슨 푸드는요 육강 업체입니다. 육강 업체인데 이것도 실적이 잘 나와서 지금 원래 예상은 1.91이었는데 2.25 나와주면서 주가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테크도 역시 이것도 백신 관련한 기업인데 전망에 대한 부분을 올리면서 약간 주가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은요 시장 분위기상 한 강보합 좀 더 보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트위터를 얘기가 될까 모르겠네요 트위터 일론 머스크인데 트위터 얘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그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회사에 대한 재무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예. 그 내용에 있는 걸 오늘 오픈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2028년까지 매출은요? 매출은 이게 4배 아닙니까? 4배? 네, 4배입니다. 4배죠? 4배, 예. 매출 4배.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쭉 보게 되면 광고 수입은 광고 지출은 줄이고 네. 광고를 줄이고 근데 네. 글쎄요. 그 트위터 광고를 많이 합니까? 광고 지출이 큰 건 안 크다고 보세요. 예. 약간 줄이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2021년까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네. 매출을 4배로 올리는 유저, 건데 예. 유저도 올린다고 하죠. 네. 유저가 지금 2억 1,700만 명에서 9억까지 늘리는 거니까 된다고 하면 좋겠죠. 해서 네. 이런 거 나와주는데 주가는 좀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트위터에 대한 미래 성장성을 점치는 게 아니고 지금은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그런 6년 플랜이네요. 네, 6년 플랜 트위터에. 그렇죠. 예. 저는 자세히 안 봤는데 약간 이런 게 상당히 조금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그 트위터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거였으면 진짜 했겠지라는 거죠. 근데 진짜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해서 이런 게 될까라는 어떤 의심이 나와서 주가가 예. 좀 빠진다는 거 보여드리고 어쨌거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슈가 크니까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준비한 내용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주가 빠지는 거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주가 왜 빠지냐 혹시 아시죠 여러분들? 물가 많이 올라가고 물가 올라간 거에 따른 금리 인상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 말고도 뭔가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찾아봤더니 한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가지가요? 같이 좀. 네 가지나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아니 40까지 아니고 네 가지. 하나도 지금 벅찬데. 고장 네 가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펨의 실적을 같이 볼 거고요. 예. 하반기 실적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얼마나 하향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2020년 1월부터 투자했다면 개미들 성과가 어땠는지. 혹시 한번 감안해 보시죠. 2020년 1월에 투자했다고 그러면 2020년 팬데믹을 1월. 겪고 예. 지금 온 거죠. 저는 지금 기업마다 좀 다를 것 같고 예,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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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비테크 종목들은 그래도 2020년 1월 코로나 이전이면 네. 그때부터는 위죠. 위니까 그래도 그래도 수익이 플러스? 아닐까. 예, 플러스. 두 가지 중에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예.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틀린 거 아닌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인들이 힘들어했던 매매가 힘들었던 이유가 첫 번째인데요.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은 좋아도 나쁘게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빠집니다. 나쁜 건 더 나쁘게 맞아요. 예, 반영되고 있다. 맞아요. 왜 그렇게 아니 동의하시죠?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예. 저는 이제 채파고님과 이제 대결을 했잖아요. 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좋게 나왔는데 그날 시장이 빠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빠졌어. 맞아요. 그쵸? 주가는 반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실적은 좋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안 좋으면 막 20% 30%씩 빠져버리고 그렇죠. 예. 그렇죠.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기 전에 일단은 실적 감안했을 때 현재 퍼가 역사적 가장 낮은 부분에 5년 평균보다 밑에 있어요. 17.6배 와 있는데 이 17.6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낮은 겁니다. 네.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 이익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가 더 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평균 내려간 거는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 첫 번에 내려갔다고 보시고 점점 내려가는 폭이 더 심해져갖고요. 월가에서는 17배를 하이어시드 같다는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와 있으니까 예. 지금 매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지금 10년 평균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0.7 정도 차이 나는 거에서 예. 뭐 거기까지 가겠냐마는 하여간 점점 빠지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이번 실적을 여러분들 다 많이 안정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EPS의 모습인데 지난주 혹시 얼마인지 기억 못하시겠죠? 예. 230.09였습니다. 여기 이게 올해 거거든요. 예. 현재는 228.98. 한 1달러 조금 더 넘게 빠졌거든요. 얼마 안 빠진 겁니다. 근데 약간 내려왔죠. 그래서 실적이 약간의 감소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1달러 정도 빠졌다는 거 네. 보여드리고 여기까지는 좋았죠. 좋았는데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자 나온 건데요. 팩스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적이 잘 나오면 포지티브가 나오면 원래 5년 평균은 0.8%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근데 오히려 올해는요 0.1% 하락합니다. 잘 나온 기업이 주가 더 빠져요. 잘 나와도 빠진다. 잘 나와도 빠진다. 네. 못 나온 경우는요 네거티브한 경우에는 원래 5년 평균 2.3% 마이너스인데 3.5%까지 더 빠집니다. 네,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전 마이너스 15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포함이니까 평균이니까 네, 전체적으로 평균. 예, 예. 흥분하지 마시고 네, 네. 이거 얘기하면 막 다 화를 내시는데 예.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들이 만약에 그 이익이 없는 기업들 더 심하겠죠. 근데 예. 이건 다 포함한 거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의외로 실적 좋은 기업도 많았어요. 그래서 가치주 포함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S&P 평균이니까 예. 어쨌거나 이것도 보시면 하여간 잘 나와도 빠지고 못 나오면 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아마도 여러분들 겪는 어떤 체감적으로 보는 하락률은 더 크지 않을까 싶고 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빅테크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좀 그 투자 심리 어렵게 한 요인이 아닌가 싶어서 네. 첫 번째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가장 싫어하는 정강 후약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정강 후약 처음에 샀다가 아침에 제가 이제 할 때는 빠지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지겹도록 정강 후약이죠. 진짜 지겹잖아요. 아, 너무 네. 이해 안 되는데 분명히 이때는 좋아요. 집에 갔다가 아침에 나오면 막 빠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 여러분들 최근 지금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00일 지났어요. 거래일로. 100일째거든요. 100일째인데 이걸 아, 하루하루의 흐름을 다 평균화시킨 겁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딱 시작하면 0.1% 올라간 평균 예. 올라가는데 1시간 지나면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 빠져갖고 쭉 빠지다가 한두번 정도는 또 반등하려고 이런 시도가 나와져요. 예. 다 제차 빠져갖고 끝나는 예.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끝날 때는 0.25% 마이너스 끝납니다. 이게 100일 동안 평균 흐름이었거든요. 좋았다가 나쁘게 끝나고 예. 올랐다가 나쁘게 하락해서 끝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여러분들 특히 그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 초반에 아마 국내 계신 분들은 이게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장에 좀 매매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빠지고 나서 일어나게 되면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상당히 씁쓸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었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반에 믿으면 안 되겠네요. 한 1시간 정도는. 그냥 지금만, 초반에... 지금만 그런 건데 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안 맞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런 거니까 지금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정강 후약의 모습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100일 아까 100일이었잖아요. 100일 동안에 그 며칠이 정강 후약의 모습 보였냐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 40일 동안 그랬습니다. 100일 중에 40일이 정강 후약의 모습 보인 거예요. 아. 평균이 많이 와봤자 30일입니다. 아. 더 많이 나왔죠. 이게 보게 되면 정고점이 얼마냐면 쭉 지나가서 글로벌 금융위 때입니다. 글로 금융위 때 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때처럼 장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정강 후약이 빠지는 거 빼고요. 그냥 아침에 좋았다가 끝날 때 나빠지는 것. 그게 지금 100일 중에 40일 엄청난 겁니다. 솔직히 예. 여러분들 뭐 아니, 반 정도 안 되는 데를 말씀하시겠지만 보통 한 비율이 한 7대 3이었거든요. 예. 3이 안 좋은 거였는데 지금 4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40일 동안 정강 후약의 모습을 이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아침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줬다가 빼는 느낌이다. 손에 딱 질려가면 뺏기는 느낌 예. 약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저 정강 후약이라는 게 다 연결하면 결국에는 약간 계단식 하락이라는 그런 그럴 수도 있죠. 예, 지금 예. 하락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말씀 정확히 하시네요. 예. 내려가는 그런 모습 확인한 거죠. 계단식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솔직한 얘기로 저뿐만 아니고 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저점 매수해보자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새벽에 매수하시겠냐는 거죠. 그렇죠. 5시에 매수하시겠습니까? 4시에 하겠나요? 새벽 4시에? 쉽지 않잖아요. 예. 보통 10시 반에 하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아 이거 뭐야? 라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잘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장주에 이어지는 고난. 언제까지 고난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고난이 이어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의 대략 30, 40%가 성장주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아침에도 얘기한 건데 지난주에 S&P 500은 0.2% 얼마 안 빠졌어요. 근데 작은 기업 좋아요. 중소형주니까. 그다음에 꿈의 기업 좋은데 지금 비싼 기업 IPO 내려가게 되면 적자 기업은요. 똑같이 보시면 0.2 빠질 때 9.95%가 빠집니다. 엄청 빠지죠? 몇 배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IPO 종목에 속해 있거나 아니 스펙부터 쭉 여기 속해 있다 그러면 하락폭이 많게는 10배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상처가 심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IPO 종목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려워진 모습이 확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런 기업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냐, 성장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렇죠. 성장 때문에 한, 성장은 온데간데 없고 하락만 남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림이 이게 이제 올해 모습인데 YTD 기준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에너지였습니다. 35.7%. 그다음에 가장 못 간 게 맨 밑에 있는 시클리컬 임의소비재죠. 25.64%. 여기에 아마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 쪽이 24.2%.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24%가 빠져갖고 이 업종에는 메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락을 이끌면서 안 좋았다. 그러니까 빅테크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빅테크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체감적으로 하락이 더 컸을 걸로 보입니다. 야.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 아니면 유틸리티가 나오는, 유틸리티를 뭐 매수 안 하잖아요. 예. 대한민국에서 이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거든요. 저거 보면 진짜 워렌 버핏이 진짜 에너지밖에 답이 없구나. 잘하신 거죠. 이렇게 또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옥시덴탈 예. 잘 매수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잘 매수하셔갖고 예. 돈을 많이 버실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좀 그 시장에 순응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그 제가 아는 우리 수많은 개인 분들은 좀 고집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일단은 좀 이런 거 안 물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에너지는 재미가 없다고 해서 그 다음 업종을 가도 뭐 유틸리티 소재 이런 것도 재미도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별로 손한 종목이 없다는 거 보여드리고 아래쪽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성장주의 대표격 작년 여름말 상당히 많이 우리가 얘기했던 ARKK의 모습인데, ARKK가 2017년 1월부터 쭉 가다가 확 올라갑니다. 팬데믹 때 올라가서 정확하게 8배가 튀어 올라가거든요. 이 주식이. 근데 8배 갔던 주식이 내려와서 지금 붙어있는 그런 모습인데, S&P 500의 5년 퍼포먼스하고 ARKK의 5년 퍼포먼스가 같아졌습니다. 지금 100%로. 그러니까 ARKK가 5년 동안에 2배 올라간 거예요. 아직까지 빠졌지만. 근데 여기까지 올라갔다 빠졌기 때문에 상처가 크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각각 똑같이 5년 지나고 2배가 올라왔는데 S&P 500은 완만하게 올라온 거고 얘는 갔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 아마 ARKK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조금 속이 쓰리지 않을까. 예. 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성장주가 그만큼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ARKK의 어떤 캐시우드 누님의 어떤 그런 그 전략 자체가 예. 조금 현재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종목수가 너무 적어요. ETF에. 35개인데 35개가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 없잖아요. 좋은 종목들이. 예. 그게 가장 치명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빠졌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보여드리고 저는 이게 좀 이해 안 갑니다만 같이 보실 건데요. 이게 ARKK 그 ETF에 대한 공식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네. 여기에 그 일반적인 ETF 현황이 나오는데 예. 얘네들 업데이트 안 합니다. 언제부터? 3월 31일부터. 아, 그러네요. 29.92% 멈춰져 있잖아요. 오. 그 뒤로 더 빠졌어요. 이만큼. 지금 6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업데이트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안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다른 것 다 업데이트합니다. 이거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2022년 5월 6일 날 금요일이었죠. 2.16이 빠졌잖아요. 다 나와줍니다. 여러분들. 다 찍혀 있고 여기 나오죠. 비용이 나오죠. 0.75%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올해의 수익률은 안 보여준다는 거. 라고 업데이트 안 한다는 거. 예. 하고 제가 이제 깨같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장이 빠지면 장호석이 안 나온다? 할 얘기 없어서 뭐 미안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말이 됩니까? 그렇죠. 빠져 나와서 얘기해야죠. 네, 뭔가 네. 왜 빠졌는지 이유 설명해야겠죠. 네. 숨는다, 피한다, 도망간다. 전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똑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을 감춰버리 업데이트 안 한 거거든요. 전 이게 가장 큰 문제 있다고 봐요. 캐시우드 누님의 여러 가지 말 있죠. 5년 뒤에 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5년 뒤에 만나자 그거 아니에요. 네. 근데 5년 뒤에 만나기 전에 이거부터 업데이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다 보여주는 거죠. 네. 보여주고 만약에 거기에 있다는 비난이 있으면 그걸 감수하면 되는 거고 그게 펀드 매니저 운용자의 어떤 본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채파범이 아시겠지만 장 빠진 거를 뭐 도망다니겠습니까? 고객은 다 응대해야죠. 그죠? 빠져있다 이렇게 현상이 이렇다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약간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거 예. 여러분들 아마 해보시면 좋아요. 계속 새로 고침 눌러보십시오. 업데이트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위에 있는 게 나스닥 100 지수의 모습이고요. 그다음 밑에가 있는 게 난 프로피터블,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테크 기업들의 모습인데 정확히 지금 이제 쭉 보시면 2020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약 30%가 올라왔어요. 나스닥 100은 똑같이 이익이 없는 기수주는
마이너스 30%가 나왔어요. 반대로 빠진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네. 3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이런 격차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 나스닥 100만에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시는 건 따로 지수화 시킨 건데 지금 난 프로피터블 테크 인덱스는 점점 하락폭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금리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빠지는 폭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 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와 있지 않으면 짜증나죠. 욕하고. 근데 여기 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계속 저희가 주요 지수를 보여드리잖아요. S&P 보여드리고 나스닥 100 지수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쪽으로 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거 보여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오셔야지만 저희가 대화가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선물을 주던 파월의 배신인데 정확히가 배신이 아니고요. 파월의 오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신한 게 오해. 아니죠. 오해. 네. 오해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게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올 3월 달, 5월 달이 그 금리 정책을 발표할 때였거든요. 네. 금리 올리는 거. 근데 아마 여러분 다 기억 잊어버렸습니다. 3월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10일 동안에요. 그 발표하고 금리 발표하고 나서 금리에서 발표하고 나서 10일 동안에 거의 9%가 올라갑니다. 아, 그때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때 모습 보고 네. 그다음에 보시면 올해 3월, 1월 보시면 1월이 회색인데요. 네.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네. 정확히 한 4.5%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11월, 12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제 이번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빠지고 있죠. 엄청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파월이 선물을 준다? 라기보다는 파월의 금리 정책 발표한 다음에 예. 주가 올라갔던 그런 어떤 그 경험치가 있는 거죠. 있는 거라서 지금 막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더 큰 금리 이상에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너무 믿고 아, 이번에 정말 이제 그 비둘기파를 버는 거 아닌가. 근데 비둘기파가 아니거든요. 지금 파월의 모습이. 매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네. 뭔가 아차 싶었지만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창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파월의 어떤 의지로 지금 0.5를 하냐, 0.75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파월이 무슨 의지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이제 금리에 대한 저기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거나 수요일 날 CPI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CPI가 만약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상 75bp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다시 얘기하지만 네. 주가가 또 충격 받겠죠. 그래서 요 네. 파월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믿었던 이 이후의 주가 상승은 네.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월은요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매파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네. 총 한번 치고 가시죠. 한번 치고 갈까요? 벌써? 네. 벌써입니까? 네. 네. 시간이 빠르죠. 이제 반 했는데 큰일 났네. 내일 해야 될까요? 좀 쳐주십시오. 예. 네. 네. 총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한번 쳐주세요. 시장이 힘을 낼 수 있게. 이렇게 잡고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아 알았습니까? 예, 예. 안 돌아가는 방법.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힘을 내주세요. 이제 예. 5월 9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출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S&P 500 1.51% 마이너스고요. 좀 키워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다우 30도 1.32% 마이너스고요. 나스닥 1.81% 마이너스의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락폭이 크죠. 1% 이상으로. 그래서 진짜 옷을 잘못 입고 온 것 시장을 조금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네. 지금 돌리지 못하는 상황. 근데 물론 이제 어쨌거나 이제 장 초반이니까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간 뭐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맵을 한번 보고 다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맵 안 보나마나 똑같겠죠. 아마 기술주 이제 하락이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어이구 이건 뭐 와 피바다네요. 아니 지금 녹색이 두 개밖에 없어. 예 네, 지금 이제 충격적인 같이 빠지네요. 충격적인 그림인데요. 쪽도? 야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빠질까요? 지금요 타이슨 푸드 여기 있죠. 조금 전에 실적 발표한 기업. 예. 이거 그다음에 시그나 여기 있는 거 의료 건강보험 기업 회사 외에는 녹색이 안 보입니다 지금. 어, 밑에 뭐였죠? 밑에 뭐 하나 있네요. 잘못 본 건가? 네, 이거는 뭐. 뭐예요? 뭐 잘 모르는 기업인데 헬스케어 쪽에 있는 포함. 그러니까 이거 보면 거의 한 490개 이상이 빠집니다 오늘. 야. 어마어마한 하락을 좀 보여줍니다. 폭넓게. 그래서 그동안 힘을 썼던 에너지도 빠지고 예. 있고요.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예. 이거 색깔이 너무 좀 불구스름한데요.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건. 네, 맵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네, 그래서 종목별로 보게 되면.
테슬라가 3.89%가 빠져갖고 좀 하락폭을 테슬라도 많이 빠지는 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지금 831달러니까 800슬라가 좀 위태로운 그런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역시 3.41%가 빠집니다. 5월 25일 실적이니까요. 그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종원 팀장의 메타 플랫폼스도 200달러 깨졌습니다. 아. 198달러를 보여주고 있는 진짜 고민되네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때? 지금 전반적으로 큰 형님들 애플, 예.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다 빠지는 모습 보여갖고 뭐 하나 야 진짜 업종은 다 빠지는 모습입니다. 더 빠지셨어 갑자기. 그래서 더 빠졌죠. 예. 테슬라 4%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아, 이거 어려워진 그런 모습이니까 좀 이따가 자료를 다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이렇게 빨간색이 장초반에 나오는 건 처음인데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다시 좀 볼 건데요. 네. 자 모건스탠리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보여준 자료인데요. 자 2020년 1월달에 출발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개인들의 모습인데요. 리테일의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이익과 손실을 다 감안하게 되면 지금 딱 본전에 와 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이만큼 먹었다가 다 뱉어내고 지금 본전에 와 있다. 만약 조금 더 이어지면 마이너스 갈 수 있다. 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S&P 500은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20% 하락 상승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우리 개인들이 선호했던 종목들은 전체 이익과 그 손실을 감안하면 딱 본전에 와 있다는 거. 근데 물론 이것도 S&P 500에 포함된 거 여러분들이 뭐 만약 그게 아니고 뭐 이상한 종목 했다고는 더 다르겠지만 예. 지금 보시기에 거의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지면 거의 마이너스 구간까지 온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개인들이 여러 가지로 약간 순환스럽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어렵다는 거 예. 보여드리고요. 좀 그림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또. 자, EPM 1분기 실적을 좀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EPS가 1.76 전망치였는데 2.4가 나왔고 정말 잘 나왔죠. 잘 나왔고 매출이 10.9억 달러 나왔는데요. 예상이었는데 11.7억 달러 나오는 말에 정말 잘 나온 겁니다. 이게 왜 잘 나온 건지 보시면 좋은데요. 예. 작년까지 EPS가 1년 동안에 8.5이었거든요. 근데 2.49니까요. 이걸 4번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거의 10달러, 10달러가 되겠네요. 10달러가 10달러. 와.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2.83, 3.92, 4.77, 5.87, 8.52 계단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예. 있는데 여러분들 EPM이 뭐 일반 기업입니까? 아시겠지만 그 유럽 쪽, 러시아 쪽에 있는 직원들이 3분의 2거든요. 그렇게 전쟁에 대한 침해가 피해가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 잘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매출을 보시게 되면 예. 36억 달러가 작년 거였거든요. 근데 보신 것처럼 이번에 12억 달러 나왔잖아요.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4로 하면 50억 달러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한 30, 40%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숫자냐? 정말 대단하죠. 전쟁에 대한 피해가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나오는 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보여드리는 건데 특히 여행 관련 쪽에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모르시겠지만 에어비앤비 앱 만들 때 얘네가 다 참여했습니다. 근데 거기 나와 있어요. 예. 자기가 했던 업력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금융 사업이 쭉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업 분야가 다 증가했다는 거 전동기비 다 증가했죠. 91%, 94%, 32, 29, 36, 59% 증가했다는 거 보여드리고 지역도 보게 되면요. 미국의 46%, 그다음에 요게 이제 중동 아프리카죠. 63%. 요게 그 유럽 쪽에 중앙 쪽과 동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10%. 근데 아시아 네. 퍼시픽이 41%로 떨어진 게 없어요. 다 좋았습니다. 실적이. 네. 완벽한 실적을 보였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52,600명의 직원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12,400명, 벨라루시에 9,400명, 러시아에 9,000명 있죠. 3분의 2가 그쪽 지역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일했겠냐? 일이 안 되겠죠. 네. 아마 일이 안 될 겁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을 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기적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대단히 잘 나온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잘 반응이 안 돼. 축하해. 그러니까요. 네.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반응이 안 됩니다. 반응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얼마나 안 좋아질까?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계속 안 좋은 부분을 계속 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좋아지는 부분을 본 게 아니고 네. 이건 뭐가 단점인데 사람을 치게 되면 자꾸 단점만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잘 반응 안 되는 거 보여드리고 이게 나오자마자 실적을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바클레이즈가요. 350, 415 올렸고요. 모건스탠리 역시 460까지 올렸습니다. 네. 뱅크 아메리카 400까지 올려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인데 과거 주가보다 많이 못 갔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전히 전쟁에 대한 악재가 숨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IB가 주가를 목표 주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일단 EPM은요 실제 잘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IB 전망까지 좋아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EPM이었고요. 자, 이게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된다고 보여드린 건데요.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EPS 모습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EPS 3, 4분기에 대한 EPS가 나와주고 있는데 4월 22일 금요일날 120.93이었습니다. 근데 4월 29일날 127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지금은 3일까지 빠져갔고요. 물론 센터 단위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완만하게 하향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곧 보여드릴 거니까 네. 여러분들 이게 미세하지만 이 추세가 되게 중요해요. 추세가. 지금 감소하는 추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잘 보시면서 이게 정말 점점 빠진다고 그러면 아까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 EPS가 1달러가 빠진 거예요. 이거 빠진 거니까 좀 보여드리면서 이걸 좀 반등해줘야지만 장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빠지는 거에서는 장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제가 미세하지만 매주 보여드릴 거니까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까지 자료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네. 오늘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EPM에는 호재가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아, 오늘 뭐 맵죠, 진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마음이 아픈 소식이지만 어쩔 수 없이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지수를 확인해보고 네. 오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조금 반등할 걸로 좀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장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자, 지수입니다. 1.47% S&P 500이고요. 다우가 1.25% 하락이고 나스닥이 1.44%까지 빠집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월가의 전문가분들은 CPI가 8.5%가 아니고 좀 낮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오지 않는 이상 안 믿어 사람들이. 에이, 그럴까? 막 이런 거예요. 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좀 더 뭔가 좀 증거가 나와줘야 되니까 아마 수요일까지는 좀 업앤다운 심할 걸로 보이니까요. 거의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하나가 좀 녹색이 제법 들어왔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 넷플릭스부터 차터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쪽 그 통신 기업들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스트리밍 기업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지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부 좀 파란색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붉은색이 많다는 거 보여드리고 핵심이 오늘 보게 되면 에너지가 좀 많이 빠지네요. 그러네요. 예, 좀 하락폭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뭐 글쎄 좀 더 시간이 지나보면 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엔비디아도 많이 빠지죠. 예. 엔비디아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성장을 먹고 사는 기업들은 다 빠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예. 그 오늘은요 어쨌거나 조금 더 반등하기를 기원해 보면서 오늘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또 미국 시장 또 실시간으로 알려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아, 시장이 참 난이도가 많이 높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좀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연속적으로 계속 빠지다 보니까 기운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예, 심적으로. 일단 시장 이렇게 급격히 연달아 하락하는 구간에서 사실 개인들이 특히나 신비적 영향을 간과하기 어려운 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투자 경험 많지 않고 또 비싼 그 주가가 높을 때 투자를 시작한 분들은 지금 손실이 꽤 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되게 깊어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투자의 사이클이 항상 그렇습니다. 뭐 몇 번 표현한 거긴 하지만 투자라는 게 길게 봤을 땐 결국 그 공포와 탐욕 그 두 개의 심리적 사이클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의 공포 국면이 온 거고 조정이 좀 깊어진 거고 하지만 투자하다 보면 늘 이런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뭐 10년 넘게 증권사 했으면 이런 구간들을 뭐 네다섯 번 이상은 겪었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지금 같은 이런 공포장 순위로 매긴다면 개인적으로 한 12년 중에 한 네 번째 정도? 네. 작년 코로나는 좀 무서웠던 것 같고요. 네. 뭐 아직까지는 예. 현재까지 느낌은 탑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탑은 아니다. 네. 네. 코로나 때 느꼈던 공포에 비하면 많이 약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빅스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제가 주관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 S&P 500 선물 변동성 지표인 빅스 같은 걸 보면 심리가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같은 걸 보면서 클라이맥스가 어디에서 나온지 저희가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두려워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더 빠질까 봐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저는 딱 그렇다고 느끼는 게 실제로 맞고 나면 괜찮아요. 맞기 직전이 제일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니까 무서운 네. 거고 이게 지나고 봐야 바닥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바닥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다만 권하는 건
공포에 질려서 어떤 의사결정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예. 이럴 때일수록 사실 아까 전 박상준 이사님이 말씀해준 것처럼 리서치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저 역시도 시장 조금 더 깊게 보고 내일 시장에 관한 고민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옷을 이제 안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옷 다음에 녹색 옷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네, 버리겠습니다. 저희 월요일 또 새롭게 시작하는 글로벌 라이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